존경하는 125만 수원 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메탄 1, 2, 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메탄 종출 시행 배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년간 수원시가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 대로 방치한 수원시 학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재준 시장께 지속가능한 수원시 학교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서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4개의 교회에서 시작된 수원시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2017년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간의 MOU를 통해 5년간의 기한을 정해서 시행됐습니다. 당시 기한이 정해진 이유는 수원시 조례를 제외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경기도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며 수원시 재정만으로는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MOU 체결 기간 내에 법제화를 마쳐야만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도한 영태영 전 수원시장이자 현 경기도 부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교 사회복지사업 안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해 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현 국회의장인 김진표 당시 국회의원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5년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업 종료가 예정된 2021년 12월에는 협약도 제대로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시장은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한 채로 수원시의회에 사안을 넘겼고 이에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시청 앞에 1인 시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수원시의회는 1년간 임시협약 연장을 근거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6년 동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2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200여 개의 수원시 초중고 중에서 26.5%에 불과한 23개 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재정으로는 모든 수원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수원시장의 공약 추진 계획을 보니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됩니다. 이재준 시장은 학교 사회복지 사업 운영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2023년 예산에 27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약 추진 계획서를 보니 매년 똑같이 27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재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27억 8천만 원을 매년 편성하여 일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 모든 수원 시민께 동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제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 재정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까?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 본인을 지지해준 121명의 청년 학교사회복지사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은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이용하고 계신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편지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청소년 문제들이 많은 시기에 엄마로서 사회복지실에 가요 라는 아이의 한마디가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곳인데 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아신다고 아이들의 아지트 같은 곳을 재정 문제든 어찌됐든 그런 걸로 뺏으신다는 게 조금 부모로서 속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부디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